예상대로 이번 역시 광견병이 조작되었다는 얘기네요. 소위도진 검출량으로 보아 감염 속도가 엄청 빨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. 엄청난 괴력을 지닌 괴물이 되는 거죠. 누가 이걸 투여했느냐, 그게 핵심인 거죠. 이걸 꾸민 사람은 이 분야의 엄청 전문가라는 거. 왜 그 어린 학생까지 당신 살인 도구를 썼냐고요? 아무리 분노에 사무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